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광교신도시. 그 중에서도 물살이 친구들이 가득한 아쿠아리움에 새하다왔다. 네, 이제 제가 아쿠아리움에서 놀 나이 지났거든요. 스스로 아쿠아리움에서 놀 나이는 지났다고 말하는 세아.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볼거리를 제쳐놓고 일만 시키려고 한다.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얘는 뭐야? 피라냐, 피라냐, 피라냐. 응, 얘네 그거잖아, 그 사람 잡아먹는 거. 앙! 이너래, 이너. 요즘 아쿠아리움에는 인어 공주도 살고 있다던데,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치는 거 보니 진짜 아가미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진다. 아니, 물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 아니죠? 나 지금 이거, 나 여기 오래 앉혀두는 건 조금 불안한데. 안다다씨? 네. 인어? 네. 나 수영 못하는데요? 아, 오늘 저희가 물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희소식인가요? 뒤에 있는 펭귄 수조에 들어가서 청소를 바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물에 안 들어가. 얘는 물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펭귄은 안 물죠? 물입니다. 팔을 보시면 고양이가 아니라 다 펭귄 때문에 생긴 상처. 드디어 펭귄들의 보금자리에 입성하는 먹잇감, 아니 채새악. 몇몇 펭귄들은 실제로 입맛을 다졌다고 한다. 춥네요, 아니 생각보다. 맞아요. 사람들이 펭귄 하면 추운 남극을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되는 펭귄들은 추운 남극이 아닌 따뜻한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펭귄 친구들이어서 오늘 네, 수조 기온은 21도 정도로 따뜻한 편입니다. 저희가 이 똥을 소를 이용해서 전부 다 벗겨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청소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혹시나 만지려고 하면 손가락 100% 쪼이기 때문에 펭귄이 뒤에 있다고 해서 너무 귀여워서 손을 뻗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으아! 으아! 아니, 벗겨서 만지면 용하는 줄 알았는데. 안녕, 미안해. 그간의 온갖 청소가 주워 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문질러야 하는 지경이다. 똥 닦고, 타조 똥 닦고, 소 똥 닦고. 얘네는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해요? 가격은... 예. 놀라는 척 해달래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키우는 걸로. 아니요, 아니, 사랑이죠, 사랑이죠. 근데 사랑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지려고 하면 손가락 100% 쪼이기 때문에 펭귄이 뒤에 있다고 해서 너무 귀여워서 손을 뻗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너 설명이 뭔지 알아? 맨날 와서 여기 와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친한 걸 원하진 않았어. 미안해 펭귄, 살려줘. 아니야 얘들아, 진짜 내가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니란다. 얘가 그지 너무 올라온 거지. 애들한테 말해 말해 말해. 이제 가장 중요한 먹이를 주는 시간이다. 펭귄들은 나란히 줄을 서서 먹이를 받아먹는데, 세아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권력자 행세를 한다. 아쉽게 단 한 번도 물리지 않고 펭귄 돌보기가 끝났다. 해파리도 쏘잖아요.
네, 저희 여름 되면은 해파리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쏘이거나 뭐 촉수에 닿게 되면 실제로 구급차가 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정도 위험한 네, 독을 가진 생물들이에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행히 독성이 약한 해파리입니다. 네, 약한 해파리입니다. 얘네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는 해파리를 저기 비어있는 수조에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장갑을 드릴게요. 일단 장갑을 끼시고 이 얇은 장갑으로 뭘 보호하겠다고 이 얇은 장갑을 끼면은 안 다치나요? 아, 네, 이 장갑을 끼고 실제로 7살 친구들이 해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해파리를 만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방불케 하는 해파리 이사에 돌입한 선배님. 7살 아이들도 즐겁게 해파리 체험을 하지만 겁쟁이 세아는 결국 해파리를 만지지 않기로 했다. 처음 하시는 거 맞으세요? 잘하나요? 네. 원래는 되게 넣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무거워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을 굉장히 잘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엑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열정 열정. 아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살짝 맛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생물들이 아프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생물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나는 약간 똥 닦는 거 뭐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할 줄 알았는데 생물들이 아프면 나는 쓰레기야. 자, 오늘은 뭐 배우죠? 투자에 있어서 보조적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RSI라든지 아니면 MACD 같은 보조지표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 투자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듣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려는 지표는 RSI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RSI는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는 상대강도 지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 이런 거에 상대강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RSI가 30을 미달한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매도가 많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70을 넘어선다 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많다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좀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MACD라고 있는데 네. 이제 MACD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동 평균의 수렴과 확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2일선과 26일선 두 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경우는 이 MACD는 12일선과 26일선의 격차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를 한다라는 점이 MACD의 0을 넘어서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은 곧 이동평균선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MACD가 상승을 하다가 0을 이탈을 한다라는 말은 곧 이제 단기나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매도 포인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익숙해지면 더 와닿을 거고 실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몇 가지 보조적 지표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매수와 매도의 신호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지표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손실 볼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손익비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롬프트 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틀리지도 않고 줄줄줄 네. 뭐 보여요 혹시? 렌즈에 뭐 써놓고 왔어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투자의 기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업황 그리고 개별 종목의 실적 같은 펀더멘털 기본적인 분석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되고 네. 그 이후에 뉴스라든지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야 이제 상승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펀더멘털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